안녕하세요. 엑소 체리입니다. 잠시만.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번째 미니앨범 도어의 타이틀곡인 빈집 같이 뮤직비디오 보시면서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제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오프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지쳐있고 무언가에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고 어쨌든 그러한 감정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서 주는 것이 저는 그냥 이 캐릭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으로 시작하는 걸 굉장히 저는 보자마자 흐뭇하게 봤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인물들이 한 번씩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영무원분이 나오고 또 이사를 가시는 분 소녀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학생이죠. 여학생이 나오고 이제 할아버님이 나오시는데 이제 보면서 더 얘기할게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 겁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지나가시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가 문을 잠그고 출근을 하고 텅 비어있는 옷장, 텅 빈 거, 텅 빈 자리, 텅 빈 사물함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이 먼저 나와요. 맞습니다. 제가 사진작가로 나오죠. 옆에 보면 빈 액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워지고 채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복선인데 저거 사진 찍는 거 실제로 배웠어요. 여러분 나중에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화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 거 제가 또 언제 또 배워보겠습니까? 너무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일단 그 되게 오래된 사진기가 저 방석에서 지금 사탕을 꺼냈잖아요. 저게 고양이들이 숨겨놓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숨겨놨던 사탕을 이제 할아버지가 발견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중간에 있는지. 긴 액자를 걸고 있죠. 자, 지금 이 모든 작동법이 여러분 진짜 배워서 한 겁니다. 진짜 한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여기 바로 나오네요. 할아버님이 이제 고양이 사진을 들고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별나라로 보낸 후에 그 후에 발견하게 된 사탕. 너무 슬프더라고요. 처음에 전 진짜로 이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를 봤을 때 너무나도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슬펐어요. 맞아요. 슬펐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자 여기 등장하시는 캐릭터분들의 사연들이 슬플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다른 감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모습이 그려지는 곳 익숙한 기억들만 매 순간이 행복했었어 내게 집이 되어준 너여서 늘 곁에 있을 것만 같았어. 여기 진짜 예뻤는데
여기 지하철 지하철에서 찍을 때 정말 실제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찍었어요. 오, 너무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와, 진짜 이렇게 찍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실제 승객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제 뮤직비디오지만 진짜 예쁘게 잘 나왔네요. 그 승무원분이 사고를 막아주고 전학 가는 친구를 배웅해주고 그 아까 사고가 날 뻔한 친구에게 감사의 편지도 받고 이렇게 하나씩 떠나보낸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뭐 전학 간 친구의 편지, 사고가 날 뻔한 우리 여학생의 받은 고마움의 편지, 뭐 그런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부분도 너무 좋아요. 네. 이게 할머님이 예전에 사줬던 옷을 옷장에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이제 이사를 가는 날 따님에게 선물 받았던 옷을 입고 같이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힘겨웠던 하루 그 안에 멈춘 시간 이제 너무 예쁘다. 정말 제 뮤직비디오지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역시 뭐 당연히 제 뮤직비디오니까 저는 마음에 들겠지만 너무 그림도 예쁘게 나오고 드라마도 너무 좋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액자에는 지금 다 사진들이 채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따뜻함, 뭐 이별에서 느껴지는 슬픔, 하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나서 또 발견되는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로 다시 또 채워지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의 연속성이잖아요. 그런 것들로서 저의 액자들도 이렇게 채워지고 제 방도 가득 채워지고 저 또한 이렇게 채워진다 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처음에 잠가놨고 꾹 닫아놨던 제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두고 저는 갑니다. 네,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같이 설명을 곁들이고 싶었어요. 사실 그렇게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통해서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뮤직비디오가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에 감독님이랑 미팅하면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그리고 나왔던 결과들이 너무 잘 담긴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이번 4집 도어의 타이틀곡인 빈집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수록곡들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